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이 듣는 이 시간은 저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최은미 작가의 그곳입니다. 최은미 작가는 젊은 작가상,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곳. 오래전 한여름에 나는 고립 야영객이었던 적이 있다. 여름엔 계곡을 건너가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강을 건너 놀러갔다. 그리고 한 시간 만에 폭우로 강 건너에 고립되었다. 9시 뉴스에 나왔다. 구조대원들이 계곡 건너 저쪽에서 로프를 쏘아보내던 소리가 생생하다. 나는 그게 나를 살릴 소리라는 걸 알았고 무서웠다. 그해 여름엔 너무 더웠고 툭하면 비가 왔다. 벽지에 얼룩이 생겼고 변기에서 물이 솟아 넘쳤다. 나는 여러모로 잘 안 풀리는 여자였다. 어느 밤엔 한 테러단체의 처형 동영상 보기를 눌렀다가 25만 원을 수액 결제당했다. 한국이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었다는 홈쇼핑 쇼 호스트의 말에 설득당해 제습기를 주문했지만 널어놓은 빨래에선 계속 곰팡이가 피었다. 어느 날은 눈썹 문신을 한 여자가 나를 따라와 말했다. 내가 안 풀리는 건 처녀로 죽은 조상이 있어서라고. 여자는 내게 팥과 천일염을 주며 산쪽 창문가에 놓아두라고 했다. 그때도 난 말리산 아래 주택가에 살았는데 말리산은 먼 옛날 궁녀와 내시들을 묻었던 곳이었다. 나는 물먹는 하마 옆에 팥과 소금을 처박아 두고는 저녁마다 수건 뭉치를 싸들고 코인 빨래방을 전전했다. 그러다 하루 놀기로 한 것이다. 앞쪽에 서 있던 중년 여자는 계속 울었다. 너무 겁이 나 도저히 로프에 매달릴 수 없다고 흐느꼈다. 내 바로 앞엔 아기띠로 아기를 아는 남자가 있었다. 뒤쪽에선 개가 짖었다. 건너편엔 방송국 차량이 있었다. 나는 눈앞에 로프가 나를 살릴 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흙탕새 계곡물이 내 슬리퍼 한 짝을 훑어갔을 때 나는 로프에 매달린 채로 오줌을 지렸다. 순식간이었어요. 나는 9시 뉴스에 나왔다. 비닐 우비를 입은 방송 기자한테 누군가 그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 순식간이었다. 그때 나는 죽을 뻔했다. 대기가 차가워지면 사람들은 목을 가리고 다니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목을 가리면 나는 안심이 된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다시 목을 드러내면 그때부턴 가슴이 뛴다. 여름이면 나는 매일 가슴이 뛴다.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급소를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낀다. 가슴이 뛰면 잠을 잘 잘 수 없다. 내 몸의 온도 조절 중추가 흥분하여 나를 잠들 수 없게 한다.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다. 물론 그건 더위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며칠째 내 체온과 맞먹는 더위 속에 있다. 섭씨 37에서 37.5도 사이, 습도는 아마도 80% 이상,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고 북진이 예고된 태풍이 습기를 밀어 올리고 있다. 섭씨 27도가 넘으면 인삼이 자라지 않고 35도가 넘으면 닭들이 죽기 시작한다. 열화상 카메라를 지날 때마다 나는 시뻘겋아. 내 체온 때문에 나는 잠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여름 같지만 아직도 6월이다. 내가 국민체육센터를 드나들게 된 건 거기가 꼭 고지되어서만은 아니었다. 체육센터를 낀 공원이 만리산 자락에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 냉방이 훌륭해서인가? 체육센터의 시설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화장실엔 도톰한 핸드타월이 떨어진 적이 없고 스트레칭실엔 8mm 두께의 고무 매트가 푹신하게 깔려 있었다. 샤워실엔 무려 해바라기 샤워기, 로커는 깊고 주차장은 광활하다. 탁구대는 8대, 헬스장엔 얼마 전 핵스쿼트 머신이 새로 들어왔다. 국가 유공자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에게도 10% 할인을 해준다. 매점 아이스크림 냉동고엔 항상 붕어 사망코가 들어있다. 붕어 사망코를 사먹는 사람은 원래 나뿐이었는데 날이 더워지면서 한 남자 노인도 사먹기 시작했다. 그는 주로 덤벨 운동을 하는데 덤벨을 잡기 전 양 손바닥에 침을 퇴퇴 뱉는다. 그러곤 손바닥을 비빈다. 그 손으로 덤벨을 잡는다. 내가 체육센터에 도착할 즈음 목격하게 되는 장면으로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전자민원을 넣는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극혐 행동을 포착할 수 있고 신고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전염병이 한창일 때 나한테 신고를 당한 사람은 수도 없다. 나는 이 구역의 최다 민원인이다. 민원을 넣고 나면 지구력존으로 가서 지하 훌라후프를 한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멍하게 훌라후프를 돌린다. 훌라후프를 마치고 나면 순발력존으로 이동해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한다. 힙과 허벅지 뒤에 온 감각을 집중하면서 이보다 더 우아할 수 없게 한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는다. 운동이 끝나면 아무도 오르지 않는 실내 암벽장을 바라보면서 생수를 1리터 정도 마신다. 그게 내 아침 루틴으로 내가 매일같이 국민체육센터를 드나드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내가 체육센터에 가는 건 지구력과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해가 진 뒤에는 1시간 정도 만리산 트랙을 뛴다. 비가 와도 뛰고 날이 끈적해도 뛴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가슴이 계속 뛰는 여름밤이 되면 나는 내가 계곡을 건너갔던 몇 해 전 여름을 생각한다. 그때의 습도와 열기와 축축함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내가 매달려 있던 로프와 구명조끼에 대해서, 삼선 슬리퍼에 대해서, 계곡 저쪽에 혼자 남겨졌던 개에 대해서. 나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편이다. 누군가를 꼬시고 싶을 때나 술에 취했을 때, 어떨 땐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던 때를 이야기한다.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하면 되게 믿지 않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 수석 씨를 처음 만난 것도 국민체육센터에서였다. 그도 나처럼 만리산 아래의 상습 침수 지역에 살았는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동네 친구였다. 슬리퍼를 끌고 나와 편의점 파라솔에서 같이 맥주를 마시는 친구. 어쩌다 연락할 뿐이지만 모종의 가능성과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는 친구. 홍수가 나면 같은 동선으로 대피해야 하는 그런 친구 말이다. 뭐해요? 잠이 안 와요. 더워요? 더워요. 그렇게 뜻이 맞으면 수석 씨와 나는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만리산 공원으로 가곤 했다. 올해 여름도 역시나 뜻이 맞아 우리는 금요일 밤인데도 만났다. 체육센터가 바라다 보이는 공원 편의점 앞에 앉아 칭다오 맥주를 마셨다. 때이른 폭염과 열대야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눈앞에 만리산이 있었다. 시의 제3 둘레길 코스에 포함된 만리산 산책로는 체육공원의 걷기 트랙과 한참 겹쳐지다 인근의 북한산 둘레길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 파츠는 아직 있어요? 수석 씨가 물었다.
팥은 먹었고요. 소금은 아직 있죠. 지금까지 틈틈이 확인한 바로 이 일대에서 눈썹 문신 여자한테 팥과 소금을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알려져 있다시피 팥과 소금은 잡귀를 쫓는 데 쓰인다. 눈썹 문신 여자는 여전히 만리산 공원과 둘레길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요새는 아이스쿨 타월을 팔고 있다. 대기만 해도 시원하다는 아이스쿨 타월. 여자가 편의점 앞쪽으로 왔을 때 나는 타월을 한 장 사서 수석 씨한테 주었다. 진짜 대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수석 씨가 급소를 가려버리자 나는 조금 안심했고 또 조금 아쉬웠다. 날 기억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팥이랑 소금도 줘놓곤.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닐까요? 나랑 산에 갈래요? 수석 씨가 못 들은 척 했다. 수석 씨는 나와 달리 체육센터를 잘 애용하지 않았다. 내가 불러내지 않는 한 만리산 공원으로 산책을 나오지도 않았다. 수도권 서북부 일대의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몇 해 전의 호우 당시 수석 씨는 이재민이었던 적이 있다. 그때 이후로 여름은 조금씩 더 더워졌고 조금씩 더 빨리 왔다. 하지만 6월부터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적은 없었다. 6월 사상 첫 초열대야. 알프스 빙하가 떨어져 나와 등산객들을 덮치고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실내 활동을 금지했다. 살인적, 사상 초유, 역대급 같은 말들이 매일 들려왔다. 나는 체육센터의 인기 강좌 접수에 자주 성공할 만큼 운이 지나치게 좋은 편이다. 나는 기초 체온이 높다. 잡귀들이 탐을 낼 만한 어떤 구석을 지니고 있는 게 틀림없고 배고픈 것보다 더운 것을 더 싫어한다. 아이스쿨 타월로 급소를 가린 동네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있다. 누군가 쏘아올린 LED 플라잉이 포밀선을 그리며 아래로 떨어졌다. 분수물이 멈춘 발물 놀이터에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있었다. 배달 오토바이 몇 대가 올라와 돗자리 여기저기에 치킨과 족발을 부려놓았다. 태풍이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덕 씨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태풍은 언제나 온다. 여름이 벌레의 계절이듯이. 그리고 그곳엔 국민체육센터가 있었다. 동네에서 가장 고지대에 있는 곳.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 나는 한 다리로 서 있는 순간에 나를 사랑한다. 적당한 중량의 덤벨을 들고 서서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하는 내가 좋다. 한 다리로 지면을 지탱한 채 상체를 숙이고 반대쪽 다리를 길게 뻗어 T자형의 몸을 만든다. 실내 암벽장 밑으로 못 보던 애들이 나타난 건 내가 한 다리로 서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였다. 너 50 더하기 20이 뭔지 알아? 70. 그럼 25 더하기 25도 알아? 40? 아닐걸? 50 아닌가? 야, 25 더하기 25가 어떻게 50이냐? 한 다리로 서 있던 나는 순간 균형을 잃었다. 트집 잡을 만한 게 없나 살펴보며 그쪽으로 걸어갔지만 두 아이는 코편까지 꼭 눌러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었다. 체육센터에는 아동을 위한 강좌는 없다. 아직 방학 기간도 아니고 주말도 아니었다. 너네 여기 왜 왔니? 더워서요. 학교 안 가? 휴교예요. 너네끼리 왔니? 아이가 다목적 체육관을 가리켰다. 체육관으로 가보고 나서야 나는 지난 자정을 기해 체육센터가 폭염 대피소로 기능 전환을 했다는 걸 알았다. 탁구대는 다 거쳐져 벽 쪽으로 붙고 바닥엔 은박 방습제와 간이 텐트가 줄을 맞춰 설치돼 있었다. 폭염특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력량이 급증하자 시가 구역별로 순환 정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당일의 정전 구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시가 지정해놓은 폭염 대피소로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나는 집으로 내려가
몇해전에 호우 이후로 마련해 놓은 생존 가방을 챙겨 들었다. 그러곤 국민체육센터의 스트레칭실로 숨어 들어가 구석에 요가 매트 하나를 찜했다. 매트에 30분 정도 앉아 있다 보니 알 수 있었다. 내가 그곳에서 운동을 하든 자원봉사를 하든 특별히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요가 매트에 생존 가방을 올려놓을 때까지만 해도 내게 국민체육센터는 일대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체육센터로 대피를 온 사람들한테선 기묘한 활기와 권태가 함께 느껴졌다. 특별한 곳으로 하룻밤 합숙 체험을 나온 사람들처럼도 보였고 마지못해 단체 바시를 나온 것처럼도 보였다. 2년 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한 공간에 모여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폭염은 너무도 조용한 재난이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피 중이라는 걸 잊었고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도 잊었다. 실내에 운동할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침 저녁으로 만리산 둘레길 트랙을 달렸다. 산속은 미친 듯이 습했고 땀을 흘리며 달리다 보면 곤충들이 날개를 비비적대는 듯한 소리가 살갗으로 달라붙었다. 아주 잠깐 바람이 부는 순간에 회화나무 꽃이 트랙 가장자리로 하얗게 떨어져 내렸다. 그곳을 통과하는 둘레길을 묘역길이라고 부를 만큼 만리산은 뼈와 비석이 굴러다니는 산이었다. 눈썹 문신 여자한테 팥과 천일염을 받은 뒤부터 나는 만리산이 무덤섬이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다. 궁녀와 넷이 뿐일 리가 없다. 그들 뿐일 리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면 소름이 일었고 나는 소름을 털어버리려 아 소리를 내면서 숨이 턱에 찰 때까지 트랙을 내달렸다. 땀범벅이 되어 대피소가 된 체육센터로 돌아오면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게 없었다. 샤워실 하수구엔 머리카락이 뭉쳐있고 발가벗은 꼬마애들이 해바라기 샤워기 밑에서 물총을 쏘아댔다. 나는 이상하게 바빠져서는 정수기 앞에 서서 물바지는 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화장실 핸드타월 옆에 서선 한 장이면 충분해요. 재활용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잘못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씩씩거리며 쓰레기를 다시 분리했다. 버그가 산에서 자꾸 날아온다고 구청으로 시간 맞춰 전화를 했다. 집보다 안전한 곳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다 가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계단참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가와 무언가를 물었다. 여자 탈의실이 몇 층이에요? 한 층도 올라가세요. 근데 저 대피소에 왔다고 전남친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네? 코로나 걸렸을 때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대피소 왔으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초록색 조끼를 입은 자율 방제 단원은 나한테 잠깐 어디로 가자고 했다. 따라가다 보니 그는 덤벨에 침을 묻히던 노인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자율 방제단이 무엇인가? 재난 예방과 유사시의 수습 활동을 위해 조직된 지역 내 재난 안전 지킴이가 아닌가? 최소한의 시국 감수성은 필수였다. 공용 덤벨에 자기 침을 묻히는 건 2020년 봄이었다면 공개 처형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계속 지켜봤습니다. 나한테 매일같이 신고를 당하던 노인이 나를 진지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질이 충분해 보입디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지요. 자율방제단 노인이 내게 내민 건 방제단 가입 신청서였다. 나는 노인이 내민 볼펜을 말없이 쳐다봤다. 그들이 날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굉장히 바쁜 편이다. 이달에는 10대 청소년 3명에게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뿌리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가르치고 있었고 세탁기능사 필기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곰 얘기 들었어요? 저지대 주민들이 좀 더 큰 가방을 들고 만리산 공원길을 올라왔다. 장마 전선과 맞물린 태풍이 물폭탄을 예고하고 있었다. 들었어요. 농가를 탈출한 곰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사살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다른 한 마리는 어디서도 행방이 잡히지 않았다.
만리산 입산 자제, 곰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휴대폰에 도착한 재난 문자였다. 판달곰은 지리산에 사는 곰 아니에요? 멀지 않은 곳에서 수마리의 곰들이 10년 가까이 살고 있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곰이 탈출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 곰들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이름을 붙여주고 골절 수술을 해주는 그런 반달곰이 아니었다. 도축 허용 나이인 10년생이 될 때까지 야외 뜬장에 갇혀 살던 반달곰들이었다. 지역 사정의 밝은 자율방재단 노인의 말에 따르면 곰 한 마리한테서 나오는 농담값은 기본 1,000만 원이었다. 체육관의 이재민 텐트에 새로 짐을 푼 저지대 주민들은 태풍의 두려움을 달래려는 듯 한동안 곰 화재에 집중했다. 저는 농장주가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도축해놓고는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었죠. 아니요. 저는 만리산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가 말하자 사람들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곰이 만리산에 있다면 사람들은 체육센터에 있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둘레길 초입에 CCTV 어디에도 곰은 잡히지 않았다. 발자국이나 배설물 등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 포획틀에 놓아둔 먹이도 그대로였다. 아줌마는 곰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구력존에 앉아 있는데 두 꼬마가 오더니 내게 말을 건넸다. 자세히 보니 서로 연산 문제를 내던 애들이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그러니? 뭘잘 하시는데요? 난만 곱하기 만도 알아. 진짜요? 나는 지하 훌라후프 하나를 꺼내서 천천히 돌렸다. 너네 그말 들어봤어? 뭐요? 곰은 사람을 찢어. 뽀로로 친구 포비가 아니라고.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는 아이들을 데려갔다. 나는 훌라후프를 좀더 세차게 돌렸다. 곰 때문에 만리산 트랙을 뛸수 없게 되자 몸이 근질거려 미칠 것 같았다. 유연하신데요? 그렇게 말하며 지구력 존으로 걸어 들어온 건 짧은 단발을 한 여자였다. 여자는 베이지색 리넨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스퀘어 넥의 가슴 부분엔 핀턱 주름이 풍성하게 잡혀 있었다. 너무나 내 취향이라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다. 돌려보실래요? 나는 훌라후프를 머리 위로 빼서 여자한테 건넸다. 혼자 왔어요? 네, 혼자 왔어요. 몇호 텐트예요? 여자가 팔로 체육관 끝짐을 가리켰다. 곰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내가 묻자 여자가 훌라후프를 멈추고는 말했다. 이러면 어떨까요? 오늘 밤에 산 초입에 초코파이를 놔둬보는 거예요. 대박! 곰이 초코파이를 좋아해요? 글쎄요. 너구리가 먹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체육센터 창밖으로는 금세 어스름이 내려왔다. 헤어지기 전 여자는 나를 만리산 둘레길로 통하는 기계실 끝으로 데려갔다.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땅과 완만하게 닿아 있는 시멘트 기단 위에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여자가 발자국 위로 자신의 맨발을 포개자 발이 거짓말처럼 들어맞았다. 나를 보며 씩 웃더니 여자는 다목적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가 가버리고 나자 나는 갑자기 허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매점으로 내려가 정말로 초코파이를 샀다. 초코파이를 사면서도 나는 곰이 정말로 만리산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생사를 걸고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다목적 체육관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도, 저렇게 해가 쨍한데 태풍이 오고 있다는 것도 아무것도 실감할 수 없었다. 나한테 그런 걸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게 뭘 좋아하냐고 누군가 물어준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친절한 사람이요. 저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툭하면 누군가를 좋아해 버리는 버릇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기간은 내내 가라앉아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내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기필코 좋아해 버린다. 내시경실 베드에 누울 때 긴장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주던 간호사를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좋아했다. 버스가 급정거해서 어어 하며 몸이 떠밀려 갈 때 재빨리 내 팔을 잡아당겨주던 남자를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좋아했다. 지금 이곳으로 대피를 와 있는 저지대 주민들은 모두 몇 해 전 여름을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호우가 가져온 공포가 여전히 새겨져 있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사후 대피가 아니라 사전 대피였으므로 사람들의 간이 텐트와 돗자리엔 유사시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씩 숨겨져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쿨타월 총각은 아직 집에 있어요. 나는 눈썹 문신 여자한테 수속시 안부를 전했다. 개가 아파요. 시력과 신장이 안 좋은 개를 어딘가로 보내놓고 혼자 대피소로 오는 건 수석 씨한테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수석 씨 얘기를 하고 나서 한참 그대로 있자 눈썹 문신 여자가 나를 말없이 쳐다봤다. 순간 나는 그녀가 왠지 리넨 원피스 여자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계실 앞에서 헤어진 뒤로는 이상하게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만리산에 산사태 났을 때 뼈다귀가 무더기로 떠밀려 왔잖아. 일찍 일어난 노인들 몇 해 전에 호우 얘기를 꺼냈다. 뼈요? 혹시 궁녀들 뼈였나요?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 만리산에 수타게들 갖다 버렸지. 이름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 왜 죽었는지 사람들도 쉬쉬하는 여자들. 원래가 무덤산이니 티도 안 났지. 체육관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게 보였다. 자율 방재단원 몇이 상기된 얼굴로 체육관 문을 열어 젖혔다. 지금부터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야외 체력 단련장도 안 됩니다. 주차장도 안 됩니다. 곰이 나타난 것이다. 만리산에 있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체육센터 가까이로 내려왔어요. 쌍으로 출몰하는 버그가 만리산에서도 기승을 부리자 신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대형 끈끈이 트랩을 장막처럼 걸어두고 있었다. 산에 사는 곤충들 사체가 붙어있는 그 끈끈이 트랩에서 반달곰의 털 뭉치가 발견된 것이다. 흔적이 잡혔으니 이제 포획은 시간 문제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만리산 상공에 띄워졌다. 태풍이 더 가까워졌는지 산 위 나무들이 흔들리는 게 육안으로도 보였다. 나는 물이 자작하게 고여있는 발물 놀이터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리넨 원피스 여자와 연산이 약한 애들 둘이 맨발로 물을 차며 놀고 있었다. 물방울이 무릎 높이로 튀어올랐다 사라졌다. 소란을 틈타서 나는 몰래 체육관을 빠져나왔다. 드론이 품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에 나는 어떤 색깔로 잡힐까 생각하면서 기계실 복도를 지나 둘레길 초입으로 올라갔다. 은박 접시에 놓아두었던 초코파이 세 개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나는 동그랗게 빛을 반사하고 있는 접시를 들고 다시 체육센터로 돌아왔다. 체육관 한쪽 창가에 은박 접시를 놓아두고 나는 리넨 원피스 여자를 찾아 실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여자를 만나면 곰인지 너구리인지가 훑고 간 접시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같이 신기해야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어느 텐트에 있는지 좀채 보이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곰을 잡아올 것처럼 요란하게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정오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산은 무섭도록 조용했다. 태풍이 도착한다는 시간이 곧이었지만 바람과 습기만이 증폭될 뿐 해는 여전히 맹렬하기만 했다. 태풍이 서쪽으로 비껴갔다거나 약해졌다는 얘기조차 들려오지 않았으므로 대피소 사람들은 기약 없는 시간에 볼모로 잡힌 것처럼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처음엔 정수기의 불빛이 경고등처럼 몇 번 깜빡거렸다. 곧이어 체육관 천장에서 돌고 있던 대형 팬이 천천히 속도를 늦췄다.
냉방기기가 가져오는 미세하고도 웅장한 진동음이 잦아들자 그와 동시에 LED 시계판의 붉은 숫자가 사라졌다. 체육관 안은 갑자기 비현실적일 만큼 조용해졌다. 기습처럼 찾아온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곧 그 상황이 정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텐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텐트 밖으로 기어나왔다. 에어컨 소음이 멎자 옆 사람의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나도 귀에 거슬리게 꽂혀왔다. 코 속에 무언가가 꽉 들어찬 것처럼 숨이 갑갑해지면서 겨드랑이에서부터 습기가 뻗쳐올랐다. 사람들은 거대한 체육관 강당 안에 모여 앉아 서로한테 텁텁한 숨을 내뿜으며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야만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누군가가 출입문으로 걸어가다가 곧 걸음을 멈췄다. 문을 열 수 없다는 걸 떠올린 것이다. 밖에는 아직 잡히지 않은 곰이 있었다. 창문은 가능하단 생각에 몇몇이 걸어가 창문을 열어젖히자 외벽에 모여있던 버그들이 곧바로 날아들어왔다. 말벌만한 버그가 쌍을 지어 날아들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체육관을 뛰어다녔다. 숨을 못 쉬겠어요. 나가야겠어요. 공황 증세가 있는 듯한 여자가 나를 잡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나는 체육센터의 실내 약도를 머릿속에서 불러낸 뒤 그나마 가장 밀폐감이 덜 드는 구역으로 여자를 데리고 나갔다. 옆 사람이 뿜어내는 체온이 그대로 내 고통이 되어가는 상황이었다.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옷을 벗어 젖혔고 누군가는 옷을 벗은 누군가를 비난했다. 곰만 잡히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듯 곰이 빨리 잡히기만을 고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곳엔 곰이 잡히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있었다. 아기 우는 소리가 귀를 짓자 누군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리가 안 들리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대피소가 쾌적할 땐 대면대면 흩어져 말도 안 썩던 사람들이 상황이 나빠질수록 옆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몇몇이 매점 냉동고에 얼음을 긁어모아 몸이 늘어지는 노인들한테 가져갔다. 비품실에서 물을 담을 수 있게 생긴 것들을 모두 꺼내 샤워실에 냉수를 날라왔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걸 서로 알아본 이들이 항불안제를 나누고 응급처치법을 공유했다. 나는 그곳에 더 있지 못하고 비칠비칠 로비 입구로 걸어나갔다. 손 조심이라고 써있는 유리문의 잠금장치를 풀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문 앞에 섰다. 내가 밀폐된 공간에 있다는 자각이 그제야 한꺼번에 밀려오며 갑자기 호흡을 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땀으로 완전히 젖어버린 비상 상황이 되자 나는 내게 뚜렷하게 새겨진 그 감각을 계곡 물소리가 주던 두려움을 내가 움켜쥐었다 놓친 로프의 감촉을 순식간에 다시 나를 감아 올리던 누군가의 안간힘을 그대로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 다가와 내게 괜찮으냐고 물었고 나는 로비 유리문의 문고리에 매달린 채 괜찮지 않다고 숨을 쉬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가 무언가를 가지러 다급히 뛰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다른 어느 때도 아닌 바로 지금이 내 지구력과 순발력이 최대치로 작동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았다. 나는 의식적으로 들숨과 날숨의 속도를 고르며 몸을 일으켰다. 몸을 일으켜 세우고 밖을 보았다. 볕이 하얗게 내리꽂히는 유리문 너머에 리넨 원피스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여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빨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만 곧 그게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를 깨달았다. 여자는 태평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씩 웃었다. 나는 한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가고 있어서인지 여자는 마치 시간이 흐르는 장소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한참 동안 나를 보던 여자가 이쪽을 향해 오른쪽 팔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얼마만큼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한참 동안 길게
여자의 팔이 내 목을 향해 뻗어왔다. 곧이어 여자의 두 손가락이 내 오른쪽 턱 아래 경동맥에 와닿았다. 손가락을 내 급소에 대고 심박을 확인하면서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여자가 확인해 준 바 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만리산에서 총성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은 돗자리를 접었다. 비품실에서 꺼내왔던 물품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모았다. 빌려갔던 연고를 돌려주고 타월들을 한 군데에 모았다. 계단참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몇몇은 강단에 걸터 앉았다. 체육관 창턱에는 내가 아침에 놓아둔 은박 접시가 그대로 있었다. 만지지도 않았는데 바스락 소리가 났다. 은박지는 원래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 접시를 보고 있자 나는 절이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접시를 앞에 두고 한 배, 두 배 절을 했다. 몇몇이 다가와 내 옆에서 같이 절했다. 누군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 접시 옆에 놓았다. 누군가는 새까매진 바나나 송이를 창턱에 올려놓았다. 새 모양의 키링을 올려놓는 사람도 있었다. 마이쮸와 구운 계란, 머리끈과 핸드로션. 몇몇이 절을 하고 물러나면 다시 또 몇몇이 다가와 절을 했다.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곳을 바로 내려가지 못한 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갇혀있던 대피소 건물을 바라보았다. 만리산 자락에서부터 공원 광장을 거쳐 아래 주택가로 막바지 오후해가 가라앉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서서 아마도 무언가를 본 것도 같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볼 때처럼 누군가 허공을 향해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다. 6월인데 눈이 오나 봐요. 그러자 그게 정말로 눈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듯 사람들이 하나둘 허공으로 손을 뻗었다. 이건 회화나무꽃 같은데요? 미세먼지 아닌가요? 비눗방울이에요. 그렇게 한마디씩 하며 사람들은 단체 퍼포먼스를 하듯 다같이 고개를 들어 어딘가를 봤다. 그러곤 그곳으로 손바닥을 내밀었다.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나는 세탁기 능사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 시험 공부를 하러 가는 길엔 언덕길을 지나야 했는데 내가 지나는 시간이면 늘 오른쪽 길 위에서 택배차가 내려왔다. 내가 먼저 길을 지날 때는 택배차가 속도를 늦췄고 택배차가 먼저 지날 땐 내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사실에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었다. 트럭이 나를 보면 멈출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사실에 나는 요새 택배 기사를 좋아하고 있다. 자율방재단에는 끝내 가입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노인한테 수석실을 소개했다. 늦더위도 다갈 무렵 노인은 내게 특별히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다. 산불 감시용 감시 카메라에 담긴 6월 말의 만리산이었다. 그 안에 곰이 있었다. 곰은 산을 거닐고 있었다. 흙을 밟으며 걷다가 킁킁 냄새를 맡고 또 이리저리 걸어가다가 무언가를 뜯어먹고 땅에 코를 몇 번 박고는 다시 설렁설렁 걸어갔다. 곰은 그저 그럴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체육센터에 간다. 혼자 훌라후프를 돌리고 혼자 만리산을 뛴다. 잊을만하면 잊어야 할 것들이 생기지만 어떤 장면들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은박 방습제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 충전기라든가 누군가의 머리 자국이 그대로 나있던 베개 같은 것들을. 발물 놀이터의 무지개도,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일 누군가의 발자국도,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에 남았을 만리산 생명체들의 울긋불긋한 체온들도 생각한다. 내가 의지했던 친절의 순간들도, 나를 살린 것들도,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